안녕하세요. 형제 피부시 철문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. 장소가 협소해서 벽수전이나 수도꼭지를 설치하지 못할 때 필요한 제품입니다. 일단 제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랑 비슷한 원리로 사용하는 부속이 있어서 그 부속부터 보여드리고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. 유니온이라는 부속입니다. 이 부속의 사용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 보이는 배관 부속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. 우선 연결부터 해볼게요. 배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이 양쪽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런데 양쪽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나사선을 연결을 할 때 같이 회전이 되지 않아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. 한쪽을 먼저 이런 식으로 연결로 돌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니프를 대고 보시면 돌릴 경우 이쪽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반대쪽이 풀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잘 보세요.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.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럴 때 이 유니온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. 우선 양쪽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니프를 바꿔볼게요. 우선 한쪽은 단니플, 유니온, 중니플을 이용할 거고요. 그리고 반대쪽은 서비스 소켓과 이 장니플을 이용해서 양쪽 길이를 맞출 겁니다.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우선 한쪽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. 그 다음 이제 유니온의 양쪽에 단니플과 중니플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 이 길이를 맞출 수 있는데요. 이제 이 사각형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 이제 우선 한쪽을 연결 후 이 유니온을 분리해 줍니다. 분리하고 나서 이제 양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게요. 우선 한쪽을 연결 후 이제 반대쪽도 연결하고요. 그리고 나서 이 유니온 중간 부분을 서로 이렇게 맞닿게 한 후 이 유니온 중간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 제품이 이 유니온이랑 비슷한 방식이라 연결이 되는 부속입니다. 이제 이 제품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려야겠죠? 보러 가시죠. 싱크대 벽수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수전이 고장나게 되면 교체 작업을 하실 때 이 설치된 싱크대나 위에 그릇을 놔두는 선반 등 여러가지 이유로 벽수전을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돌린다거나 이 경우가 안되면 온냉수 벽수전 같은 경우 이 거리 조절 니프를 이 그라인더로 잘라서 푸는 경우도 생깁니다. 수전을 설치하고 추후 고장이 났을 경우 교체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싱크대 높낮이를 잘못 설치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. 수전을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분리 후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. 우선 이 제품을 벽수전에 설치 전 먼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. 나사 부분에 테프론을 작업 후 연결해야 합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공구로 잡아서 연결하기엔 이 중간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어디 부분을 잡고 돌려야 할지 고민하실 텐데요. 안쪽을 보시면 육각렌치 8mm로 놓고 돌릴 수 있게 홈이 있습니다. 육각렌치는 치수별로 인터넷에 판매를 하지만 사실 제품의 가격에 비해 배송료를 따지면 너무 비쌉니다. 철물점에 이 육각렌치 이 10종 세트를 3,000원이면 사실 수 있거든요. 이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우선 여기 부분에 테프론을 작업 후 손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이 8mm 육각렌치를 이런 식으로 연결 후 조여줍니다. 조여주고 나면 이제 거리 조절 니프를 연결할 텐데요. 이 제품에 이 전용 왕을 우선 먼저 이런 식으로 넣고요. 여기 부분에 테프론 작업을 한 후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 니프를 가져다 댑니다. 보시면 제가 이 거리 조절 니프를 돌리지 않고 이 중간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연결을 할 건데요. 보시면 이 중간 부분을 돌리면 아까 유니온이랑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. 보시면 엄청 튼튼하게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? 이 제품이 작업되어 있는 현장이라면 해체를 하실 때나 설치를 하실 때 수전을 분해하지 않고 그리고 싱크대를 떼서 옮기지 않고 편하게 추후에 수전 교체 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
그리고 이 제품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유니온과 같이 사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가게에 수전 쪽을 공급해 주시는 사장님께서 직접 이 특허를 내셔서 만드신 제품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형제 피부 시철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Alarm 꾹.